울진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중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가족 단위 등 낚시어선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0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. 주요 단속 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안전저해 행위를 비롯해 영업구역 위반과 음주운항, 선내에서의 승계 금주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. 울진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울진과 영덕군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에서의 사고 발생 시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업자와 승객들이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